대학교에서는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수업을 운동장에서 하다 보면 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눈에 안 들어와서 피드백을 줄 때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장 수업을 할 때 한눈에 아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업 교구가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 대기 시간도 없고 그런 면에서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 간의 협업이 잘 되고 소통이 원활하기에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편입니다. 그렇게 다양한 특강 초청이 있을 때 수업 협조가 정말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. 그렇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요. 특히 1학기에 진로 특강, 드론 특강, 작과의 만남 등이 진행될 때에도 선생님들 간의 협조가 잘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